내후년 완공 예정인 수도권의 한 지식산업센터. 서울과 거리상으로 떨어진 위치에 있지만 벌써 분양권에는 프리미엄, 이른바 P가 붙었습니다. 향후 주변에 신도시 개발 호재가 있어 투자 상품으로 제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물건이 조금 거의 이제 제가 그냥 오는 가격을 못 사고 P가 조금 붙었어요. 이제 입주할 때 되면은 좀 더 붙을 텐데 아직은 안 붙은 이유가 일부를 어떤 투자하는 회사에서 갖고 있어서 계속 이제 나오면 물건을 팔았는데 그래서 조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예요. 지식산업센터 분양이나 매매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게 원칙. 하지만 일반인도 사업자 등록 후에는 보유하면서 임대주는 게 가능하고 가치가 오르면 되팔 수 있다고 공인중개사는 설명합니다. 대출 규제도 피할 수 있고 전매까지 가능해 매력적인 투자처라는 겁니다. 대출이 처음에 이제 계약금 10%, 완공 때 10% 정도 되니까 20% 정도만 준비하시면 80%는 2% 이자예요. 그 전매도 가능하고 그래서 시세자도 누릴 수 있고 해서 그냥 안전적으로 괜찮으시고. 지식산업센터 직거래를 위한 인터넷 카페도 성행입니다. 지식산업센터 물건을 팔거나 사겠다는 글은 하루에도 수십 건씩 올라옵니다. 이러한 현상은 아파트 매매가 각종 대출 규제로 막히자 투자처가 지식산업센터로 옮겨온 것. 이 지식산업센터는 사업자 등록을 내는 경우에 융자도 쉽기 때문에 금융 규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이 지식산업센터로 투자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식산업센터는 총 부채 상환 비율을 뜻하는 DTI와 담보 인정 비율 LTV, 총 최적 상환 능력 비율인 DSR 등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다주택자도 새롭게 투자할 수 있는 데다 취득세와 재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정작 아파트형 공장이나 사무실이 필요한 사업자는 더 비싼 값을 주고 매매하거나 임대해야 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도 생깁니다. 그 지식산업센터는 그 실수요자라는 게 사업자가 있는 사람만 사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투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정말로 사용해야 할 그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오르거나 임대료가 올라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식산업센터가 투자 상품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국회는 지난해 분양권 전매나 전매 알선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안이 시행되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리는 만큼 당분간 이러한 현상은 쉽게 꺾이지 않을 거라는 전망. 저금리 대출과 세제 혜택을 주면서 기업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 들어선 지식산업센터가 본연의 역할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